다음은 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행보도 많이들 궁금해하기보다는 기대하시죠? 그 걱정하니까요. 네,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기대죠, 지금. 네. 이것도 제가 그 선거 기간 중에 쭉 봤는데 어쨌든 경선은 졌어요. 지고 나서 특별히 활동을 안 하다가 몇 번 연설하러 나오고 그다음에 또 특별히 활동을 안 해요. 네. 그리고 이낙연을 지지했던 그 당원들이 엉망진창을 했잖아요. 네, 그 윤석열 지지 선언도 하고. 네. 어떤 언급도 안 하고 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사과해야 된다 했는데 언급을 안 하잖아요. 네. 이런 거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뭐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패배를 용인할 수 없겠죠. 그 가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라서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겠죠. 막 소위에서 화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걸 만회하는 길은 다음에 대권을 자기가 잡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미국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갔어요? 네. 근데 보통 미국에 왜 가냐면 대통령 되고 싶어서 가거든요. 떨어진 사람들이. 아, 낙점. 어.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실 떨어지고 미국 갔었어요. 영국도 갔나 뭐 하여튼 갔어. 왜냐 자기를 비토한 게 미국이라고 생각한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래서 최소한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그 신뢰 회복, 그러니까 불안감에 대한 해소가 있지 않고는 내가 다음 대권을 못 잡겠구나 생각해서 간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당선자도 미국이 이렇게 밀어준 측면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낙연 후보도 이제 굉장히 친미주의자이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대권을 잡으려면 미국 형님들 눈에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일단 떠나서 미국에서 재기를 꿈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 가 있으면서도 당내 기반을 계속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뭐 민주당을 장악하려고 한다가 네. 이재명이 크면 좀 어떻게 방해 공작을 하려고 한다가 할 위험이 있다 그런 소지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이낙연의 정체를 네. 인식이 되고 아, 저 수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입지를 넓히기 좀 어려운 상황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안 하죠. 아 내부적으로. 이낙연 후보는 원래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은. 윤석열 쪽, 국민의당 쪽하고 결합이 될까봐 제일 걱정은 됩니다. 그 뭐냐면, 이낙연 씨가 뭐 이제 하고 싶은 만큼 해봤는데 잘 안 된다, 안 먹힌다 하면 일부를 뜯어가지고 나가서 붙을 수가 있어요. 국민의당하고. 그리고 윤석열 쪽도 당연히 이걸 추구할 거예요. 여소야대를 뒤엎기 위해서 일부를 빼서 합당을 시키든 아니면 제3지대의 당을 만들어서 이제 민주당을 약화시키든 뭘 하려고 할 거거든요. 여기에 호응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이 있는 쪽이 이낙연 그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개혁 드라이브가 걸리면 네. 아, 그때를 딱 계기로 나갈 수가 있겠네요.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게 과연 예언이 될지. 아니면 이제 자기들이 당내 실권을 잃는다 생각하면 네. 내가 여기 더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없으니까 나간다. 이래서 나갈 수도 있어요. 네. 민주당 입장이나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가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낫겠죠. 네. 이번 기회에 조금 이렇게. 일단은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대권을 포기한 건 아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 끝까지 할 거다. 네. 물론 안 되겠지만. 네. 포기할 수 없는 심리를 가졌다. 알겠습니다.